fix를 보시면 첫 번째 동사로 고치다 라는 뜻이고요. 고치다. 고정시키다 라는 뜻이 있죠. 고정시키다. 두 번째 명사로 해결책을 의미하고요. 해결책. 해결책 수리. 해결책이나 수리를 의미하고요. 세 번째 곤경이나 궁지를 의미합니다. 다시 한 번요. 첫 번째 고치다. 고정시키다. 두 번째 해결책 수리. 세 번째 곤경 궁지. in a fix. 곤경에 처해 있는 전치사 있는 상태를 나타내죠. 그래서 in a fix 그러면 곤경에 처해 있는. When Korea was in a financial fix, 한국이 재정적 곤란에 처해 있었을 때. When Korea was in a financial fix, the IMF loaned Korea money. IMF가 한국에 돈을 대출해 주었습니다. The IMF loaned Korea money as a fix. 해결책으로. as a fix 해결책으로. 그 다음에 quick fix도 알아두셔야겠습니다. quick fix 빠른 해결책인데요. 일시적 해결책, 미봉책을 의미합니다. Quick fix, 일시적 해결책, 미봉책. We need a long-term solution. 우리는 장기 해결책이 필요하다. Not just a quick fix. 단지 미봉책이 아니라. Not just a quick fix. Not just a quick fix.